없어. 오연서에게 의리란? 저 KBS에 뼈를 묻겠습니다. 불러주세요. 이준 씨랑 하시고 이장우 씨랑은 드라마를 하시고 둘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겠죠? 이준 씨가 낫겠죠? 그렇죠. 그럼 장우 오빠가 삐지겠죠. 그렇죠. 이장우 씨보다는 이준 씨가 훨씬 나아. 아, 그러지 마요. 그래요. 오연서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한 해였나요?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아, 그 해는 정말 굉장했던 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전에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었고. 네. 그래가지고 그 해 끝자락엔 또 노경완과 함께 인터뷰를 했었지. 아마 하얗게 잊어버리지 않았을까. 하얗게. 2013년에는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겨울이 유난히 추운데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 네, 다시 KBS로 돌아오겠습니다. 앞으로 저 오연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오연서 씨 앞으로도 응원 계속하겠습니다. 오연서 씨, 이 2012 KBS 연기 대상에서 이제 신인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리고, 전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게 이제 정작 저는 잘 안 돼요. 근데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은 인터뷰하고 나서 잘 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만났을 때 왠지 상을 타실 것 같아서 제가 네. 수상서구한테 요 얘기 좀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. 이 기쁨을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KBS 아나운서실의 도모 오빠와 함께 좀 하겠다 요 말을 부탁을 했는데 쏙 빼먹고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. 무리한 부탁하셨군요. 그렇군요. 네. 어쨌든 뭐 이제 신인상 타셨으니까 다음에 우수상 네. 뭐 최우수상 대상까지 받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네. 저는 그리고요 오늘 날이 무척 춥잖아요. 네. 무엇보다도 오늘 같은 날에도 전우치 촬영 때문에 고생할 이희준 씨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. 이희준 씨 부디 힘내시고요. 네. 이희준 씨뿐만 아니라 오연서 씨도 그렇고 김준현 씨도 그렇고 올 한 해에도 생생정보통에 밝은 소식으로 인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김준현 씨도 2013년 승승장구하시고요. 네. 자 상미 씨 보내드리고 우리 내일 봐요. 그래요. 안녕. 자 이어서 대한민국 1% 반갑습니다 시간인데요. 오늘 북녀들이 그토록 꿈꾸던 제주도를 갔다고 합니다. 가서 무엇을 체험하고 왔는지 함께 가보시죠. 엉뚱야생 신은하, 겁쟁이 허당 이은혜.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가장 한국적인 1%와 북한과 가장 비슷한 1%를 찾아내는 특별한 여행. 대한민국 1% 반갑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시청자들이 뽑은 새해 맞이 1% 장소는? 어제도요. 강원도. 울릉도요. 지리산이요. 정동진. 이 가운데 가장 가고 싶은 1위는? 한번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꼭 가보고는 싶어요. 한 번 더. 너무 좋지 않아요. 따뜻함. 제주도. 제주도요. 제주도. 한국인이 사랑하는 푸르른 자연 풍광을 품은 신비의 섬.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화산섬. 천혜의 선물 제주도로 혼자 없어예. 아니 이분들은 혹시 우리 분녀들. 근데 웬 패션쇼?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요 피디님?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요? 너무 설레요 지금. 북한에 있을 때는 제주도가 정말 하와이 간 그런 기분? 다른 나라? 꿈은 이루어진다. 남쪽 나라 제주도에 북녀들이 떴다. 파란만장 제주도 일출 여행기 출발. 설레는 마음도 두둥실. 드디어 제주도다. 와 진짜 따뜻한 남쪽 나라 맞나요? 근데 아직 제주도도 반팔은 무리예요. 어린이 이렇게 웃어요. 오늘 제주도에서 새해 맞이를 하실 거예요. 새해 맞이요? 오늘의 미션 제주도 1% 장소에서 2013년 새해 인사를 하라. 제주도에서 1% 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바로 백두산, 금면산과 함께 3대 명산, 남한의 최고봉, 천상의 정원, 한라산. 1% 찾으러 갈 준비 완료! 그죠?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. 한라산을 오늘 올라가셨어요. 오늘 엄청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가는 것만 5시간. 피디님, 차 타고 가죠. 피디님, 안녕. 갈게요, 그냥. 울지 말아요. 시작부터 그녀들을 바짝 긴장하게 한 오늘의 코스. 해발 1700 고지 윗세.